하늘에서 보는 무지개는 어떤 모양일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알수 없는 인트로로 시작하셨는데요. 혹시 아세요? 하늘에서 보는 무지개요? 뭐가 다른 거죠? 아니, 저는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늘에서 보는 무지개는 동그랗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예. 아. 동그랗다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받고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동그랗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렇게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동그란 지나가면서 무지개? 본 건데, 어? 아. 동그랗네? 라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 진짜요? 본인의 지식 욕구를 인트로에다 써요? 답변해 주세요. 네, 여기 나오네요. 동그란 무지개 검색해 보니까 엄마 아빠 동그란 무지개 처음 봐? 완전 대박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네, 결국엔 하늘에서 보지 않아도 밑에서도 얼마든지 밑에서 동그란 봐도 무지개를 동그랗 수볼수 있다.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굳이 하늘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이제 밑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동그란 무지개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많네요.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네. 프리즘 효과 같은 그쵸, 거잖아요. 예, 그죠? 그쵸, 예. 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동그랗게 되는 네, 게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해서 한번 본 그렇습니다.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바로, 네. 아, 그렇구나. 예. 예, 혹시 저 보여? 혹시 네. 쌍무지개 본적 있으세요? 쌍무지개요? 네, 저는 본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이게 무지개가 딱 떴는데 이게 네. 끝나는 지점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어. 그 중간 지점부터 이렇게 한개더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건 저는 또. 필리핀에서 네. 한번 본적 있어요. 아, 필리핀에서. 네, 그쪽은 이제 그렇습니다. 기상 상황이 워낙에 막 왔다 여기저기가 갔다 왔다 다르니까 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멀리 우리도 있어 이렇게 뭐, 보이면. 막 정말 날씨 좋은 날에 뭐 잔디 바깥에 물 뿌리다 보면 또 이게 거기에 싹 이렇게 무지개 보이잖아요. 싹 네,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양쪽으로 잡고 뿌리면 쌍무지개를 그리고 리뷰하시죠? 하늘을 보면 동그라니 무지개를 리뷰하십시다. 예 무지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얘기를 왜 했냐 이번에 레인보우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시리즈가 네, 바뀌었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되도 않는 무지개 인트로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무지개가 지난 그 후루쿠 기타들이 저희가 사이트상에서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 사이트상에서 후루쿠 기타를 딱 검색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뜨는데 보통 가격이 가장 싼 기타가 우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립용 기타 네. 기억나시죠? 네 가지 네, 여행용이라면 끼울 아마. 수 있는 여행용 기타 그게 109만, 11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들은 다 100만 원대 중후반부터 200만 원대 중반까지 상당히 사실 가격대가 있는 네. 기타들이거든요. 후루쿠 기타들이.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리즈 네임이 이번에 전부 다 바뀌었어요. 2018년에. 그래서 이제 무지개 색상명을 붙여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고급 라인인 거예요. 레드가 되면 이제 가장 최상급 라인이 되는 거고, 빨부터 예, 빨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해서 뭐가 보가 제일 싼 가장 거? 네, 저렴한 거? 보급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모델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이제 빨주노초 정도로 보시면 초, 되겠어요. 네, 중간 빨주노초 딱딱 중간급이죠. 네, 딱 중간이네. 중간급 그린 플러스입니다. 그린 플러스. 그래서 GCSR 모델인데 이게 예전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났었던 22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해당하는 모델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22 시리즈가 상판만 유광 피니시였던 반면에 이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디 전체와 헤드까지 유광 피니쉬가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게 기본 가격이 219만 원인데 이게 픽업이 없는 기타잖아요, 원래. 그래서 앤썸을 박았습니다. 랜선 앤썸을 박아서 박아서 픽업 플러스 공임 40만 원이 추가돼서 거기서 또 깎았네요. 아, 그렇구나. 219만 원에 41만 원이 추가돼서 260만 원을 한 다음에 거기서 16%를 깎아서 218 이렇게 할 거면 공임을 왜 써? 이렇게 할 거면 정말 더 싸진 네, 더 거네. 싸졌잖아요. 네. 사람 노동력 알기를 우습게 하는 회사예요, 네. 219만 원에서 더 싸졌어요, 6천 원 지금. 빨랐어.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임이란 말이 다시 의미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앤썸이 박혀 있는 상태의 그린 플러스가 지금 218만 4천 원. 22 시리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냐? 다음 시간에는 옐로우, 빨주 옐로우. 노. 이거보다 위에네요. 네, 위에 줄. 위급이네요. 빨주 노고요. 이거는 가격이 확실히 올라요. 249만 원까지 가고요. 그다음은 네. 빈티지 2 OMC. 요건 또 다른 거네요. 네,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명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린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 시간 이제 옐로우잖아요. 하나 위에 급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빈티지라서 요거는 이제 무지개가 아닌 네, 예외의 다른 모델인 거고 이게 보시면은 GC라고 돼 있잖아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그리고 SR이 스프루스 로즈우드 이렇게 스펙이 그냥 다 나오네요.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옐로우도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시더 로즈우드 해서 CR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얘는 OMC면은 OM 바디겠죠? 네. 컷어웨이. 네, OM 바디의 컷어웨이 스프루스 로즈우드. 네, 딱 모델명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의 급과 그리고 상세 스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모델명으로 재편이 됐네요. 자, 이 후루쿠라는 기타 브랜드는 체코발 브랜드죠. 그래서 동유럽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1981년도에 설립이 됐고 설립자인 프란티젝 후루쿠 선생의 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네, 지금까지 계속 네,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유럽의 기타 명가입니다. 자, 오늘 그린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103.5cm 전장에 110mm 두께, 9플랫 뒤뚤레 78mm로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시티카 스프루스 탑,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후루쿠 머신 크롬 기어비 15:1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지판은 너트가 터스크너, 지판이 에보니, 그리고 지판 공률은 15.75인치 400mm 반지름을 가지고 있네요. 네, 스케일 길이는 650mm에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광이 측 후판과 상판과 헤드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2-4와 09 갑자기 또 확 벌어졌어요. 지금 아, 1승 1무 1패 상태인데 이렇게 무겁다고요? 2승 축하드립니다. 아, 쉬고 와서 갑자기 가볍게 진짜 무겁구나. 무거워요. 다시 들어보니까 무겁네. 2.24요 2.28이요 네. 명음씨도 되게 무겁게 썼는데도 그보다 무거웠어요. 네, 덜 썼어요. 네, 우리 픽가드 네. 스크래치 방종 픽가드 프리피킹 장착하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트로크부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기타 좋아요. 잘 만들어요. 좋죠. 네, 좋아요 사운드. 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진짜. 이게 200만 원대 초반이라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네요 진짜. 좋네. 네. 기분 좋아지는 사운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앤썸이죠 역시. 아우, 소리 되게 좋네요. 밑단만 살짝 내려보면 어떨까요? 살짝만. 아, 좋네. 진짜 너무 싱그러운 사운드네. 네, 상큼상큼하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요? 네, 사운드가 정말 아주 그 싱싱한 느낌이 싱그러워요. 납니다. 네, 젊고 싱그럽고 네, 정말 아주 이 뭐랄까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푸릇푸릇한 그런 네, 느낌, 네, 맞아요. 쌩쌩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정말 이 그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잘 어울려요, 네, 그런 그게. 사운드네요.
210만 원대에 지금 가격대에 이 정도의 사운드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날쿠스틱이라고 해도 가성비가 좋은 사운드라고 할 만한데 거기에 앤썸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되게 엄청 사실 지금 저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퀄리티 내는 기타가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잘 만드네. 네, 잘 만드네요, 진짜. 이게 뭐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진짜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네. 그 정도의 기타입니다. 후루쿠. 네, 그린 플러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 잘 어울리겠네요, 이걸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짱. 네, 아주 이 뭐 빗번짐 하나 없이 네. 정말 깔끔한 라이트를 좋네요.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캐칭 더 라이트가 잘 어울리는 기타 후루쿠 같이 쭉 보셨고요. 바로 명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푸릇푸릇하고요. 네. 싱그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톡톡 쏘는 사과 에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로피카나 이런 게 떠오르는 네, 맞아요. 그런 사운드 에이드가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5월에 그 녹음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사운드거든요. 녹음의 사운드로 녹음하자. 야호. 역시 말장난하지요.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건 앤썸 박은 것까지 저희가 뭐 카운트 해서 점수를 드려야 되겠죠. 218만 원. 아씨, 요즘 왜 고민했냐면 네. 자꾸 점수 너무 많이 주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근데 고득점 할 만한 기어들만 자꾸 올라오니까. 네. 근데 점수 몇 대면? 99. 사실 이거를 8점으로 내릴 만한 거리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깠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안 까냐. 옛날에는 깔 만한 기어들이 자주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냥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장님도 우리의 그런 텐션을 위해서 가끔씩 먹이를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까도 되는 기타들을 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되게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해도 아 요거 알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장님이 되게 그런 기타들을 잘 안 올려요. 작정하고 좋은 것만 골라온 것 같아. 진짜 자신 있는 것만 골라와갖고 야 괜찮지 괜찮지 이러면서 올리시니까 이게 진짜 정말 깔만한 게 요새 옛날만큼 없네요, 먹이가. 네. 여러분 뭐 저희가 사실 이게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뭐 하나 잘못 걸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후루쿠의 새로운 레인보우 시리즈의 네. 네, 상큼한 스타트를 끊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옐로우입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윈 모델인데 과연 색상 하나 차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지가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 옐로우와 그린의 차이를 놓고 레드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네, 다음 시간에 옐로우로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후루쿠의 레인보우 시리즈 계속 시리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